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2일 현재 시간 7시 1분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25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5일에는 일단 북한에서 열병식이 개최 예정입니다. 북한에서 열병식. 자, 열병식 때뭐 전략적인 무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매년 하는 전례 행사라서 뭐 크게 뭐 위협이 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매지온이 이제 사면 안 되는 종목들, 조심해야 될 종목들, 안 되는 종목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메지온. 자, 메지온이 무려 1700만 주. 예, 무상증자 들어갔죠. 140410. 140410. 자, 메지온. 1400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이거. 메지온 조심해야 되고요. 1400만 주.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레지노믹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084650.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노믹스. 이것도 2200만 주. 큰일 났다. 자, 무상증자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빠진다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플랜티넛. 이것도 무상증자 뭐 나리가 075130.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저 거래량이 66,000주인데. 자, 이것도 사면 안 되고요. 6600만 주. 700만 주, 700. 760.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면 안 되는 것들. KH건설 500만 주. 와, 아따야. 226360. 무려 어이가 없다. 동전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75만 주인데 580만 주가 추가 상장됩니다. KH건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형님들 진짜 X 돼요. X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 오, KNJ 보예수의 이제 23.3% 272110. 와, 너무 심한 거 아이가? KH, 아, KNJ 하루 거래량이 22,000주인데 보유수에 해제되는 물량이 얼마냐면요, 무려 180만 주가 해제가 됩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100배, 아니 거의 90배 정도 보유수 해제가 되죠. 그럼 주가 어떻게 됩니까? 폭락인 거예요, 그냥.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뢰침 조심해야 돼요. 자, 피뢰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긴 없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당일 슈팅 나오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떡상 되는 거. 그냥 다 그냥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보시면요, 일단 일정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수익 났던 종목 휴림로봇. 자, 깔끔하게 몇 프로 갔습니까? 이거 저희가 원래는 저희 종가반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하기는 그랬지만 그래도 거의 9% 갔습니다. 9%. 예,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유리노보. 그리고 또한 종목. 또한 종목이 뭐였죠? 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하도 요즘에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 또 한신기계. 예, 한신기계. 이거는 저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전에 추천 들어왔던 종목인데, 아쉽지만 오늘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쌍봉 넣으면서 근데 문디 이게 외국인들 오늘 다 틀었더라고 씨.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념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수익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장전 몰빵반, 이게 이제 정말 예술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뭐 나간 줄 압니까, 형님들? 우리가 오늘 일동 제약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장전에 또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8시 반까지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당일 급등주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제발 신청을 좀 하시고 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팬티까지 벗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발 좀 하라고. 제발 좀 하라고 제가 팬티까지 벗어가면서 제가 진짜 오늘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저 오늘 팬티 벗었어요. 예, 제가 오늘 팬티까지 벗어가면서 여러분들 제발 수익을 내라고. 자, 보세요. 일동제가 8시 59분에 무려 제가 얼마나 당당하냐면 비중 50% 들어갑니다. 미리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동제가 얼마 같습니까, 여러분들? 일동제약이 오늘 무려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어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종목에 대한 이 컨택하는 부분, 선택하는 부분은 이게 밤 10시부터 8시 반까지 또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리딩을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받는 건안 됩니다. 다 사기입니다. 단체 톡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저희는 일동제약을 더 살라고 했었어요. 눌림목 때. 자, 수익 난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는 줄 압니까? 자, 일동제약 한번 보세요. 67만원. 200만원. 큐림 노보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사기급에 가까워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 이건 뭐 너희 직원들 아니냐?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직원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원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림노보 170만원, 일동제약 83만원, 이게 다 저희 직원들입니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수익을 제가 남겨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지금 현재 89.1%죠.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왜 수익을 안 나냐면, 주도주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무료 회원님들 주도주를 하세요. 주도주를.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8시, 오후 10시부터 8시 반까지 또 주도주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전에 알려드립니다. 장전에. 장전에 알려드리니까요.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저희가 아침에 분석을 해서 새벽 2시까지 또 분석을 하고 아침에 여러 가지를 규합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장의 주도주를 하시면 수익이 매일 나옵니다. 자, 이거 완전 사기급에 가까운 수익률 아닙니까, 이거? 심지어 당일 매도예요. 한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한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수익률이 89.2%예요. 심지어 50%씩 들어가라고 합니다. 비중을. 왜냐하면 당일 매도하고 치워버리거든요. 오늘 일동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수익 나왔습니까? 그리고 종가반도 한번 보세요. 종가반. 오늘 휴링노보 수익 낸거 수익률이 94.2%입니다. 평균 매도 기간이 4일이고. 손절 나온 거 여기 있잖아. 손절충들 여기 보세요. 손절은 왜안 올리냐는데 손절충들 보라고. 너가 눈이 있으면 손절 해놨네 이게. 손절충들이 있거든요. 무료 회원님들 중에서 왜 손절 난거안 올리냐? 참 궁금한 것도 많아. 지는 할 것도 아니면서 참 머릿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알려드린다고요. 오전에 010-8260-9541로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은 악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니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하다가 개박살 나지 말고요. 예, 정말 이 주도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익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 수익 안 나와요. 채권이야, 채권. 가져간다는 의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주도주 하고 싶은 분들 시장에서 정말 외톨이를 안 받고 정말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세요. 대표님 최고입니다. 이거 우리 직원 아닙니다. 일동제야 뭐 120만원 뭐 회원들이 저를 믿기 때문에 씩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2차 매수 못한 게 너무 아쉬워. 진짜 내가 2차 매수 할 수도 있다고 톡까지 써놨는데 그때 하필이면 어떤 분이 좀 아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거 막 그거 한 그 하여튼 그때 가만히 내비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2차 매수 못한 게 너무 아쉬워. 그러면 수익이 더 극대화 됐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분은 400만원 먹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직원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시면 정말 주도주를 제가 드릴 거고요. 월요일날 예상 추천주, 자 월요일날 예상 급등 종목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 알루미늄 가격 많이 올랐죠. 아 이거를 내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이거 알고도 이걸 못했네. 첫 번째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4월 22일 아 25일 자 주도주 찾아야 됩니다. 조일 알루미늄. 자 주도주는 월요일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는 리딩을 그 바뀐 거를 또 리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악착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악착같이 정말 저랑 악착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아 SB 이거는 개잡주고 이게 왜 갔지? 이것도 왜 갔지? 자 시장의 주도주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주도주를 정말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 자, 두 번째 주도주. 자, 두 번째 주도주는 한국 맥널티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 맥도날드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주도주는 한국 맥널티. 이렇게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주도주를 하면서 이런 완전한 수익 이런 거를 정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발 좀 연락 주셔서 같이 해보시면 최고의 수익을 제가 저 오늘 커피도 두 잔이나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또 뭐지 또 치킨도 뭐 사 먹으라고 또 보내주셨고 선물 장난 아니고 옵니다. 이 직원들 이게 직원들이에요. 이분은 오늘 200만원 먹었네. 아이디도 얼마나 이쁩니까? 별, 별 하트. 별은 내 가슴에. 별은 내 가슴에 생각나네. 별은 내 가슴에. 오늘 제가 그리고요. 휴림 로봇하고 일동제약이 급등 떡상을 내갖고 오늘 제가 팬티까지 깠습니다. 지금. 지금은 안 깠지. 지금은. 아까 제가 팬티까지 까가지고 다 보여드렸어요. 못 보신 누님들.
아까 누님들 좀 봤거든요. 누님들 완전히 놀래가지고 아마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이가. 아 진짜 걱정된다. 와 우리 대표는 씨 고구마가 이렇던데 어? 니는 와일로 이러면서 막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닌가? 나 진짜 걱정된다 진짜. 저 아까 제가 깠습니다. 우리 오후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예, 나오고 제가 춤까지 췄어요. 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보신다 보신 제가 그냥 반짝 깜짝하게 했어요. 차마 제가 막 라이브 때는 또 못하겠더라고. 나도 사람인데 좀 쪽팔리잖아.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방송할 때 살짝 까고 일단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장의 주도주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같이 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땡큐 땡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같이 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주도주를 장전에 그냥 꽂아 드립니다. 꽂아 드리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8260-9541로 악착같이 하실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까지 구독 안 박으신 분들이 거의 50%예요. 형님들 제발 박아주세요. 고맙습니다.